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나입니다. 여러분의 2022년의 계획과 기록을 책임져줄 2022 희나 다이어리를 제작해왔어요. 눈이 편안한 라이트한 그레이톤의 속지와 이동이 편한 하이퍼링크, 그리고 완벽한 일정을 위한 새로운 서식들까지 영상으로 사용법 확인하시고, 올해도 제가 매달 공유해드릴 스티커들과 함께 똑똑하게 계획하고 소중한 추억들을 기록하고 모아서 잊지 못한 한 해를 만들어봐요. 원을 눌러 이동해볼게요. 다이어리 첫 장에는 역시 새해 목표를 적어줘야겠죠? 플립 버튼을 눌러줘볼게요. 플립해주면 버킷리스트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요. 각 칸에는 12개의 목표를 적거나 각 달에 해당하는 목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무채색이었던 원형 칸들을 달성했을 때 색을 입혀주면 더욱 뿌듯하겠죠? 각 칸을 클릭해주면 해당 버킷리스트를 구체화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어떤 페이지에서든 상단을 클릭해주면 인덱스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유튜브 열심히 하기에 해당하는 제 버킷리스트 페이지를 구체화하는 샘플을 제작해보았어요. 형광펜으로 완료 체크도 해주고 노트 스티커를 이용해서 나에게 꼭 맞는 서식으로 만들어보세요. 이번엔 2022 버튼을 클릭해볼게요. 올 한 해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눈에 보고 계획하는 페이지입니다. 이벤트에 따라 다른 색을 설정해 일정을 계획해보기도 하고, 좌측과 우측을 눌러주면 각각 상반기, 하반기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플립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샘플처럼 이벤트를 작성하시거나 할 일, 다짐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보세요. 헤비 트래커도 두 가지 목표를 세워 작성해줄 수 있답니다. 역시나 좌측, 우측을 누르면 상, 하반기로 이동되어요. 2022년 버튼을 눌러서 인덱스로 돌아가 볼게요. 원을 누르면 각 달로 이동이 되고, 숫자를 누르면 인덱스로 돌아와집니다. 그럼 확 바뀐 2022년의 서식들을 보여드릴게요. 플래너, 다이어리, 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작은 달력으로 저번 달과 다음 달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각 달에 해당하는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 달의 플랜 페이지로 연결이 되어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달의 목표를 크게 적어서 항상 목표를 곁에 두면 좀 더 달성하기 쉬워진답니다. 형광펜으로 일정 관리하기 하나, 직선을 그은 후 일정을 적어준다. 둘, 꾹 눌러서 형광펜 박스를 만든 후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유동적으로 일정을 수정한다. 셋, 정확한 일정이 없는 계획들은 아래 칸에 보관했다가 옮겨준다. 마지막, 끝단에 화살표를 그려주거나 원으로 클릭해서 표시해준다. 캘린더 옆 각주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두 페이지로 구성된 위클리 플래너 페이지가 나옵니다. 매주 목표를 세우고 체크리스트를 설정해보세요. 매일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준 후 좌측 칸에는 계획을 세우고 우측 칸에는 각각 1시간을 6칸, 10분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줍니다.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좌측에 이렇게 해당하는 시간의 계획을 적어준 후 완료하면 체크. 우측엔 각 칸을 10분으로 설정한 후 도형 툴을 선택한 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영역을 잡아준 후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칸을 채워줍니다. 또는 하이라이터로 또는 펜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월 버튼을 클릭. 좀 더 하루를 자세히 계획하고 싶은 날에는 요일 쪽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데일리 플랜 페이지가 나옵니다. 데일리 플랜 페이지에서는 좀 더 상세한 목표 설정과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노트에는 노트 스티커 등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꾸며주세요. 위클리 페이지에서 한 번 작성한 타임 테이블, 두 번 작성하면 번거로우니 올가미 툴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쏙 들어가게 연동성을 높여줬어요. 평소에는 위클리 플랜 페이지 위주로 쓰다가 좀 더 상세하게 계획하고 싶은 날 뒷페이지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을 추가해준 후 데일리 플래너로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새로 추가한 페이지에도 하이퍼링크는 잘 작동됩니다. 이번에 다이어리 페이지 확인해볼게요.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인덱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심플한 페이지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2022년에도 제가 매달 공유해드릴 스티커, 꿀팁들과 함께 다이어리 꾸며요. 위클리 페이지에도 다양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데, 먼슬리 캘린더의 우측, 해당하는 줄을 선택하면 위클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클리 페이지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상으로 제작해올게요. 사진 한 장으로 심플하게 1일 사진 챌린지를 도전해볼 수도 있고, 옷장 페이지에 스티커로 만들어둔 내 코디 아이템들을 이용해 데일리 룩북을 만들어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노트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반 노트,
그리드 노트, 점 노트, 라인 노트, 6칸 노트, 2칸으로 나뉜 하프 노트, 마지막으로 블랭크 노트까지 원하는 노트 서식을 복사해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올해의 선반 노트는 조금 더 여러분이 마음껏 꾸밀 수 있도록 제작해보았어요. 함께 공유해드리는 스티커북 첫 번째 페이지에 칸막이 스티커를 그래픽 추가해주시고 스티커로 등록해주신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서랍장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긴 막대기로는 가로로 선반을 분리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 더 작은 칸을 만들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세로형 선반장을 원하는 높이로 잘라준 후에 가로형 선반장도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준 후 쏙 집어넣어주세요. 샘플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책칸과 영화 포스터 칸을 분리해볼 수도 있고 원피스 칸은 높게, 신발과 가방 칸은 낮게 만들어 나만의 옷장도 쉽게 꾸며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옷장에 내 옷들을 스티커로 만들어놓고 위클리 페이지에 드래그해서 나만의 룩북을 만들어보세요. 제가 공유해드린 노트 스티커들을 이용하면 빈 페이지도 이렇게 쉽게 꾸미기가 가능합니다. 위시리스트를 만들어볼 수도 있고 6칸의 식단표를 넣어 매일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북의 리뷰 노트를 이용해 볼게요. 역시 그래픽 추가를 이용해 줍니다. 리뷰 작성을 길게 하고 싶을 때는 칸을 넓게 해주시고 표지만 모으고 싶을 때는 칸을 좁게 해주시면 돼요. 서점사를 이용해서 표지를 끌어와 주거나 영화 포스터를 끌어와서 작성해 주세요. 이번 스티커북에 있는 미니 선반장 노트 스티커를 이용해 볼게요. 이곳에 또 다른 작은 나만의 책 컬렉션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노트 페이지는 정말 이용하기 나름이랍니다. 다음에 이것도 영상으로 좀 더 준비해 올게요. 이번 스티커북에 들어있는 만다라트 이용해서 올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평소에 생각 정리할 때 사용하셔도 굉장히 유용해요. 샘플의 표시와 같이 가운데의 큰 주제에서 키워드를 상세화해 나가시면 됩니다. 노트 페이지에선 상단을 클릭해 선반 노트로 이동. 선반 노트의 상단을 클릭하면 인덱스로 돌아와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2 스티커북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매달 공유해드릴 스티커들 외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들을 모아보았어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캘린더 스티커예요. 저채도의 노트 스티커로 그래픽 추가를 해두면 언제든지 편하게 꺼내서 사용 가능합니다. 노트 스티커 22장 사용법도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제작해오도록 할게요.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프레임 스티커도 2022년 버전에 맞게 제작해왔습니다. 사진 위에 이렇게 올려만 두면 사진이 프레임에 맞게 크롭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진을 안에 넣어서 꾸밀 수 있는 데코 스티커들이에요. 사진을 아래에 둔 후 프레임 스티커를 올려주면 이렇게 폴라로이드처럼 완성돼요. 테이프 스티커나 CD 플레이어 스티커 안에는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앨범 아트를 넣어보고 포토 티켓이나 필름 스티커 안에는 좋아하는 영화를 넣어 여러분의 노트를 꾸며보세요. 마지막 페이지는 작은 액세서리 스티커들입니다. 인덱스 스티커부터 클립, 집게, 링 등 다양한 액세서리들로 다이어리를 꾸며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이유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뇌가 기억을 압축시켜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해요. 매일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보세요. 기록은 기억을 확장시켜주기 때문에 1년 뒤에 기록을 하나씩 넘겨보면 1년 동안 많은 것을 했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022년에도 희나 다이어리와 함께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고 추억을 남겨보도록 해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